안녕하십니까. 매일신문뉴스 한송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영무원에게 욕설을 하고 따귀를 때리는 등 이른바 지하철 폭행남 동영상이 유포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중년 남성이 영무원에게 거세게 항의합니다. 교통카드를 대도 개찰구가 열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영무원이 이유를 설명했지만 이번에는 욕설과 함께 직원의 뺨까지 때립니다. 돈이 풀리지 않은 듯 언성을 높이던 이 남성은 다시 한번 주먹으로 영무원을 위협하더니 개찰구를 빠져나갑니다. 지하철 직원 폭행남이란 제목의 이 동영상은 인터넷을 통해 급속도로 퍼졌습니다. 폭행한 남성은 교통카드를 대고 다른 개찰구로 나가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무원은 이 남성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노조도 논평을 내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현장에서 직원들이 폭언이나 폭행을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일을 계기로 공사 차원에서 직원 보호 대책이 시급합니다. 공공장소에서 주변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추태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매일신문 장성현입니다.